철공산에 제대로 된 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팔공산의 겨울을 근사하게 만드는 녀석이죠. 소담한 눈꽃 송이는 수많은 발걸음을 유혹합니다. 사실 이곳 팔공산은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선사하기 때문이죠. 서쪽 끝자락 2월의 팔공산의 겨울은 반환점을 돕니다. 채 눈이 녹기도 전에 꽃눈을 튀우는 개복 수초, 백두산 근처에 자생하는 개감채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지요. 나도 개감채. 곱게 단장한 색색의 꽃봉우리가 팔공자락을 수놓습니다. 팔공산 드넓은 자락엔 그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팔공산은 불교 문화의 성지라고 불립니다. 묵직한 이야기를 품은 암자가 한땐 300개가 넘었다죠. 암벽 위에 호젓하게 자리한 홍주암. 어스름한 새벽을 가로질러 오르면 암자 이름 그대로 홍주, 붉은 구슬 같은 태양을 눈앞에서 만날 수 있죠. 거조암의 명물 500 나한상입니다. 저마다 다른 얼굴들, 인간의 모든 표정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영산전에 오면 나를 닮은 나한상을 찾아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산빛이 연두에서 초록으로 넘어갑니다. 푸름이 짙어질수록 팔공산 생명들이 분주해집니다. 여름을 뜨겁게 보낸 자만이 풍성한 가을을 누릴 수 있죠. 사람들이 산마루를 오릅니다. 목표는 노적봉. 채비를 단단히 하지만 산비탈은 쉽게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2014년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는 비로봉을 천왕봉으로 변경했다가 이내 결정보류라며 번복했습니다. 이미 굳어진 이름이라는 게 그 이유인데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맞다 생각하시는지요? 계절과 계절 사이 여름의 뜨거운 볕이 진한 가을을 준비합니다. 팔공산은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잡아먹었네. 노루나 고라니 새끼털 같은데. 몇 가지 단서를 남긴 채 사라진 동물. 그 실체가 궁금해집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한반도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된 동물이죠. 계절의 시계가 겨울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품을 찾아들었고 앞으로 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질 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잘 알아야 할 이 산은 팔공산입니다.